아, 땅을 주는 거예요? 네, 땅 주잖아요. 100평. 그게 진짜요? 네. 직원들한테. 그게 대박인데? 네. 어느 땅이에요? 어느 땅이 중요해요, 근데? 서울에서 멀지 않습니다. 어,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취업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의 고민을 제가 다 풀어드리지 못해서 항상 죄송한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들 여러분 사연 들어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직접 나오셨습니다. 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남기범 선임이라고 합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대한민국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유일한 경제단체고요. 2014년에 중견기업연합회가 법정단체로 전환되면서 대한민국 중견기업계의 어떤 육성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추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수님 모셨습니다. 저도 상담 실제로 매우 많이 했는데요. 저의 한 몇 배는 더 하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견기업 인식개선 전문가 김희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는 올해 29살 취준생입니다. 현실적인 답변을 위해서 제 스펙을 간소히 말씀드리면 학력은 인서울 4년제에 전공은 비상경계열 인문계열 전공했습니다. 희망 직무는 인사 마케팅을 준비했지만 현재 취업 시장이 너무 얼어붙어 있는 데다가 이제는 나이가 있어 영업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중견기업의 영업 직무에 1차 면접을 합격하고 2차 면접을 기다리는 중인데요.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코로나 이전에 취업한 친구들은 대기업에 들어갔고 저 역시도 현재 취업이 어렵긴 하지만 대기업 입사를 꿈꾸고 있어요. 하지만 더 늦었다간 취업도 안 되고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중견기업에 입사를 염두에 두고 면접에 임하려고 하는데요. 다만 제 걱정은 중견기업에서 영업이라는 직책도 과연 대기업으로 이직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타의 추종이 불허할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면 가능한 일이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한가요? 전문가님의 냉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요즘 친구들이 대기업 중심으로 취업 준비를 하잖아요. 하는데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지원할 때 이런 부분이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직을 할 때 커리어로서 가치가 있는지. 저는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직이나 전직이나 이런 걸 할 때 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뭐 중견기업에서 일을 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평가절하될까 봐 걱정하시는 질문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제 생각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 최근에 채용 트렌드라면 오히려 경력을 쌓는 것이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지름길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중견기업을 정확하게 몰라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오히려 조금 들거든요. 중견기업이 어떤 이직이나 전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만한 그런 기업들을 지칭하지 않는데 중견기업에 대한 잘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또 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갖추신다면 이직은 전혀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견기업이라는 그런 기업 규모를 친구들이 이제 안 좋은 선입견을 갖는 이유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고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랑 나누거든요. 그 어중간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중견기업이랑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걸 말한 거예요? 제조업 기준으로 이제 3년 이제 평균 매출액 기준으로는 1,500억 원 이상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크네요. 네, 엄청 크죠. 그리고 이제 자기 자본 비율로 는 10조가 넘으면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대기업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이제 5천억 이상부터 10조 이하까지가 이제 중견기업이거든요. 물론 그 두 가지로 중견기업을 나누는 것만은 아니에요. 아닌데 쉽게 우리가 이제 3년 평균 매출액과 자기자본 비율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규모가 큰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기업 말고는 사실 다 중소 약간 이렇게 쳐다보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중견기업이라는 거 기준을 나눈 이유는 뭐예요? 굳이 대기업 있고 중소기업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굳이 중견기업이라는 하나의 층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어떤 걸까요?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 기업 수의 1%가 기업 비중으로만 봤을 땐 채 되지 않는데 기업의 매출액이나 어떤 수출액, 고용 인원 비중으로 봤을 때는 전체 20%에 육박을 하거든요.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이제 중견기업, 알짜배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바로 이제 진입하기에는 뭔가 매출액이나 고용 인원 기준에서 너무 격차가 크게 벌어지다 보니까 중간 하나의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중견기업을 만들어 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정책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네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너무나 큰 격차가 있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동일하게 또 제공할 수도 없고 그렇다 가운데쯤에 이제 딱 징검다리 역할을 만든다. 기업 수 자체는 굉장히 적은데 역할은 우리나라 GDP로만 봤을 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수가 1%라고 했는데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2020년 기준으로 아마 5,002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합치면 한 1%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중에서 중견기업만 본다면 한 5,002개 정도. 뭐 많다고 느끼면 또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또 적다고 느끼면 또 적은 숫자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 기업들이. B2B 기업들이 조금 많아가지고. 아, 중견기업들이 B2B 기업들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혹시? 2014년에 특별법이 좀 제정이 됐었어요. 성장 촉진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이런 이제 법률이 지정이 된 거죠. 예, 네.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두 가지를 지원을 하는데요. 두 가지가 어떤 거냐면 하나가 이제 기술혁신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이제 글로벌 성장 동력. 근데 이제 외국에 이제 뭐 독일이나 일본 같이 이렇게 허리가 탄탄한 이게 중견기업 굉장히 탄탄한 나라들이 포스가 있거든요. 흔들림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중견기업 좀 육성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전략, 그 다음에 기술혁신 이 두 가지를 선도하기 위해서 제조업 분야에 그런 근간을 만드는 기업들이 여기 대거 포진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B2B 기업이 많은 거죠. 제조업 기반을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네. 제조업에서 사실 소비자 밀접한 데는 다 대기업이고 그렇죠. 제공해주는 이제 다른 그렇죠. 부품들을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있겠네요. 반도체, 자동차, 뭐 IT도 있고 네네. 뭐 섬유, 철강 다양해요. 뭐 광고도 사실 하지 않고 네. 매력적인 어떤 소구를 하는 기업들은 사실 없기 때문에 이름을 딱 들었을 때는 너무 낯설고 또 이제 옛날 전통적인 어떤 무슨 기계라든가 네네. 이제 이런 이름을 갖고 있으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네. 뭔가 와닿지 않는 거죠.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중견기업 상담을 할 때 이런 기업들은 좀 굉장히 우량 기업이고 왜냐면 기술력으로 전 세계 한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기술력 갖고 있는 되게 제조업 중에 탄탄한 기업이다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회사 이름을 딱 보고서 뭐를 떠올리냐면 1970년대 방직공장 떠올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갖고 있는 약간의 선입견 그 선입견을 좀 뛰어넘으면 훨씬 좀 취준생들이 찾을 수 있는 어떤 기업의 폭을 굉장히 넓힐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대기업 갈 때도 도움돼요. 산업군별로 특징적인 중견 기업들이 어디가 좀 있나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녹색창 검색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 기업도 사실 중견 기업이거든요 지금. 아, 녹색창이요? 네. 말해도 되잖아요. 그거 말 못하는 거 아닌데. 그런 기업들이라고 그러면 학생들이 그래요? 이렇게 이제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화장품이나 뭐 관련된 화공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에 관련된 친구들은 우리나라 이제 ODM 기업들 중에 뭐 코스맥스 잘 나가죠. 네, 한국콜마 이런 회사들을 이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중견기업인지 대기업인지 사실 모르고 그냥 이제 분야에서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라고 알고 준비를 하죠. 그다음에 뭐 철강 회사들, 풍력 회사들, 또 IT 회사들 요즘에 IT 자율주행 뭐 AI 이런 분야에도 굉장히 중견기업이 대거 포진해 있어요. 만도라는 자동차 회사. 그죠, 만도 알죠. 네, 네. 대구 경북 지역의 SL이라는 또 물론 이제 현대차의 또 협력사이기도 한데 그다음에 뭐 티맥스 소프트라고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뭐 그런 기업들 학생들은 유망한 기업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중견이든 뭐 대기업이든 간에 비전이 있고 유망하다라고 알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선입견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죠. 내가 유망하다 생각했다가 이제 중견 기업이야? 네, 그런 걸 물어보는 친구는 있었어요. 네.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네.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냥 중요해지는? 맞습니다. 네. 뭘 걱정하는 거냐면 밀레니얼 세대, MZ 세대가 독립후생 굉장히 좀 예민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워라벨 굉장히 성장할 수 있고 경쟁력이 있다는 거는 알겠는데 가면 일도 그만큼 많이 해야 되는 거냐? 중자가 들어가면 그런가?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 이런 이제 기업 후기 이런 네. 조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선가 많이 듣고 와요. 카더라 통신도 많고 학생들이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중견기업이라 가면 네. 워라벨 다 무너지고 맞아요. 너무 이래야 되고 어떤 체계가 없고 이걸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 걱정하는 걸 저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대기업은 그래도 법적인 제재가 많이 가해지잖아요. 근데 중견기업은 좀 느슨한 거 아닌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걱정하는 거 이렇게 좀 불합리한 어떤 근로조건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네. 임금 체불이라든가 있을까봐 뭐. 뒤에 무슨 섬유 있으면 뭔가 그럴 거 하거든요. 무슨 기계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중견기업은 네. 이제 그 정도의 규모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견기업 하면 우리가 기업의 어떤 피라미드로 보면 상 1% 안에 들어가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은 사실 규제 패키지 모든 규제를 다 이제 적용받는 또 중견기업 안에서 5조원 이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과 거의 동일한 규제를 받아요. 물론 중소기업은 이제 규제 좀 느슨하게 해주죠. 성장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중견기업이 된다는 거는 그 규제를 다 떠안고라도 성장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고용된 어떤 종사자 입장에서의 복리라든가 아니면 또 뭐 근로조건이라든가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만큼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확실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여기는 진짜 알짜배기다 좀 이런 거 소개해 줄 만한 기업 있을까요? 이런 팁이 사실 꿀팁이에요. 언택트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디지털 뉴딜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지원하는 더 좋은 비즈온이라든지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팀엑스 소프트나 우리가 흔히 아는 기업 중에 한글과 컴퓨터 같은 기업들은 국가의 시류를 많이 타고 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요새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좀 대두가 되면서 그린 뉴딜이 지금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삼강 M&T나 CS 윈드 같은 어떤 풍력 개발 저거요? 풍력 개발 삼강 뭐라고요? 삼강 M&T나 M&T 네, CS 윈드 같은 풍력 개발을 이제 선도하고 있는 기업 때도 향후에 이제 전망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도 그리고. 괜찮겠네요. 아마 주가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어, 진짜요? 예. 많은 중견기업들 아마 만나보셨을 텐데 특징적인 복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이화 다이아몬드 같은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뭐 이런 보석 회사인가 이렇게 오해를 광산회사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이제 다이아몬드 공구절삭기를 만드는 이제 기업이죠. 그래서 잘 알려져 있고요. 시중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이라면 그리고 또 이 기업은 또 여성을 위한 복지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걸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조금 들어가긴 힘들어요. 한글과 컴퓨터도 땅 주고 아, 땅을 준다고? 네, 땅 주잖아요. 100평 그게 진짜요? 네. 직원들한테 그게 대박인데? 네. 어느 땅이에요? 어느 땅이 중요해요 근데? 서울에서 멀지 않습니다. 어, 진짜요? 네. 땅을 주는 그런 복지까지 가구회사 퍼시스 이런 데서도 사내 복지가 좋죠.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취준을 앞두고 있는 24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더 높은 개인의 성장과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중견기업으로의 취직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중견기업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구직 사이트를 봐도 느낄 수 있는 점은 제가 가도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 구분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태래요. 좋은 중견기업을 파악할 수 있는 노하우 혹은 일하기 좋은 중견기업의 특징 혹은 정보들을 모아놓는 곳이 있을까요? 혹시 추천할 만한 좋은 중견기업이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방법 혹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견기업들을 잘 알 수 있는 사이트나 이런 팁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중견기업과 관련돼서는 뭐 중견기업 연합회 홈페이지를 보셔도 좋고요. 채용은 중견기업 정보마당이라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이제 거기에도 업로드가 되고 첫 포탈을 보면 월드클래스 300 기업 표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다 보면 월드클래스 300 아니면 한국형 히든 챔피언 기업 거의 95% 이상은 중견기업이에요. 월드클래스 300은 아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또 히든 챔피언은 또 스트립은행에서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규모 상당히 크고 또 영업이익률도 어느 일정 부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특히나 R&D 투자 비율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서 중견기업 5천 개가 넘지만 그중에서 월드클래스에 들어갈 만한 기업들을 안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유심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죠. 박람회를 또 활용하시면 좋겠죠.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 중에요. 익히 아는 기업들도 있는데 중견기업이나 뭐 대기업이나 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이 세 개 보라는 얘기는 아마 취업 특강 강사님들로부터 들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전체 매출액의 규모라든가 이 기업이 핵심 기술 그다음에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어떤 영역이 있죠. 중견기업은 문어발식으로 사업 다각화를 하지 않고 보통 자기네들이 아주 대표할 수 있는 딱 대표적인 어떤 제품군이 있어요. 네. 그걸로 세계 시장을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술력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그거 진짜 꿀팁이다. 여러분들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큰 차이는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대기업은 약간 안 좋은 표현으로 문어발식 다각화되어 있다면 중견기업은 하나의 핵심 역량으로 월드클래스가 된 거잖아요. 그 핵심 기술력을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기술력을 어디서 파악합니까?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사실 네. 특허의 어떤 그 리스트는 다 보실 수 있어요. 아, 특허의 리스트를 봐야 되는구나. 네. 그래서 뭐 어떤 기업은 정말 특허가 천 개가 정말 넘을 정도로 90년 이상 된 중견기업도 있지만 개발자 출신이거나 아니면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업을 일구어서 내가 대표 이사이면서 이 기술을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연구의 총책임자인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로봇 산업의 1세대가 이제 고용 테크놀로지 여러분들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데 개발자 출신인 거예요. 본인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주 기술력에 굉장히 고도화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찾을 때 대표이사의 연역부터 기업의 연역, 그다음에 특허의 연역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바로미터를 잡으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우리 친구들이 이건 왜 안 물어봐요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연봉입니다. 어쩔 수 없이 중견기업은 그럼 대기업보다 우리 일단은 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연봉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중견기업 평균 연봉은 3,338만 원 정도. 2020년 기준입니다. 조금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요. 4천만 원 이상 주는 중견기업도 있어요.
3천만 원 이상 되는 중견기업이 한 1,000개가 조금 넘고 물론 그 이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업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연봉은 사실 살짝 상이할 수 있다. 그리고 대기업과는 차이가 크진 않아요. 평균 연봉으로 비교했을 때는 대략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평균 연봉 차이가. 그런데 중소기업과는 사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럼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사실 가까운 거죠. 네, 사실 네. 큰 차이가 안 나고 네. 매출액이나 뭐 자산규모도 큰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중소기업은 워낙 많고요. 많고, 네,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정도 적정 임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될 게 어떤 회사는 정말 많이 받는 것도 있어요. 네, 아까 언급했던 기업들 있잖아요. 댓글 아마 달릴 거예요. 내가 뭐 중견기업을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다 뭐 이러면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 어떡하냐 분명히 달립니다. 그걸 위해서 면접 팁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면접 팁이 아마 대기업 공채에서 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중견기업에서는 대표이사 그러니까 사장님이 실제 임원 면접에 배석해서 나하고 같이 일할 그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자 입장에서 신입사원을 보는 거예요. 또 같은 산업 안에 대기업도 있는데 왜 굳이 중견기업을 왔을까? 대기업도 같은 산업이 있는데 왜 여기 가지? 이렇게 뛰어난데 우리 회사 왔어? 이제 이 궁금증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물론 개인의 역량을 어필하시는 건 기본이겠지만 저는 해당 기업에 대한 조사를 좀 철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경쟁 우위라든가 아니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성장 가능성이라든가 내가 함께 발전하겠다라는 어떤 자부심의 공유 어떻게 보면 충성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녹여내는 것이 면접이나 아니면 자소서에서 조금 더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규모라는 어떤 패러다임에 갇혀가지고 기회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패러다임 깨부시고 여러분들 시야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중견기업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리고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되는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단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꼭 방문해보셔서 다양한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 안녕.